써보니까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얻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나갈 때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. 해외에 있는 공기업들이, 아, 공공기관 이쪽에 설치를 해서 실질적인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이 제도 자체 취지에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의 문제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계속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.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을 참여를 해서 많은 이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레퍼런스를 만들었었고요. 저희는 의료기기다 보니까 의료기기를 활용할 만한 이제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기관들이 좀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좀 더 해외 진출에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보여줘야 되잖아요. 또 와서 봐야지 어떤 건지 아니까. 공공기관 쪽을 아마 조달이나 포트라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활발합니다.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올릴 때 걔네들은 열 번씩 올립니다. 그래서 그런 활동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 채널을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고 혁신 제품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가볍네. 그런 것도 갈수록 아이디어라 이거. 이게 맞아야 좀 이건 배터리 있는데. 교체 작업만 해도 수십억만 하더라도 사실 뭐 교체 주기 두 가지 보라색도 되고 사실 안 버리고 그냥 안에 있는 방음만 바꾸면 되니까.